네, 대통령 비서실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문화융성이라는 것을 막을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해야 되고요. 그러나 이 전체적인 업무 처리 과정에서 지금 많은 논란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저는 대단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실장님 아침마다 신문은 보시죠? 네, 신문 보시면 뭐 소위 보수 신문이라고 하는 데에서도 요즘 사설로 또 여러 평론을 통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봤을 겁니다. 특히 지금 대한민국 언론들이 전부 이 최순실 씨 전횡 또 호가호위 이 비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자들이 다 투입이 돼가지고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특종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 경제 상황이 대단히 엄중하고, 여기에 고민을 하고, 기자들이 여기에 투입을 해가지고 기사를 써야 되는데, 지금 엄청난 낭비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이 바로 청와대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참 불행하지만, 지금 저는 믿고 싶지도 않지만, 최순실 씨의 비리 또 여러 가지 문제가 그 최태민 씨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이분하고 지금 대를 이어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항상 덮으려하고 진언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서실장께서는 대통령을 제대로 모셔야 되는 분으로서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독립적이고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진언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히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 부분은 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실장님? 우선 제가 진언드리기 전에 네, 좀 짧게 말씀을. 어저께 명확히 밝히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우리 경제수석 그래서 좀, 예. 경제수석 좀 답변을 해 주시죠. 네. 저쪽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쪽으로. 시간은 막 하고, 시간은 이거 좀 정지시켜 주셔야 되는데. 1분 더 드릴게요. 예. 1분 더 드릴게요. 소위 원샷법 작년에 통과가 돼가지고요. 네. 알고 계시죠? 네, 이 그렇죠. 대통령께서 전경련을 비롯해서 38개 경제단체가 주도를 하고, 천만인 서명운동을 직접 저 화면에 보시면 대통령께서 직접 서명도 하시고 하루빨리 통과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원샷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올 2월 4일에 통과가 된 다음에 8월 16일 날 처음으로 이 원샷법에 의한 혜택을 받는 기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희한하게도 원샷법에 이번에 적용된 두개 기업이 인수한 기업, 동양물산 기업 유니드, 이두개 기업이 대통령의 한쪽은 친사촌, 한쪽은 외가사촌 기업입니다. 이게 우비일학입니까?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경제수석은? 나중에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보고를,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저는 원샷법에 의해서 이 취지도 저도 동의를 하고 원샷법에 의해서 사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거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원샷법이 지나치게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다. 그리고 산자부에서 심사한 심사보고서를 제가 보여달라고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하니까 자료를 제출을 안 해가지고 결국 열람을 했습니다. 제가 열람을 하면서 본 것은 뭐냐? 예를 들면 이러이러한 사유는 승인이 안 되는 불가 사유가 있어요. 불가 사유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대로 확인을 하고 심사를 해야 되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확인을 안 하고 산자부에서 다 이상 없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다 써가지고 그 서류가 돼 있어요. 그리고 불과 3주 만에 이 모든 승인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3주 만에 일이 정말로 스피디하게 제대로 빨리 해가지고 이루어졌다고 하면 제가 인정을 하겠어요. 그러나 그 안에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제대로 일 처리가 안된 부분들이 많이 발견되더라. 그런데 하필이면
이렇게 통과된 두 개 법인이 그것도 인수를 한 피인수 기업이 아니라 인수한 기업 두 개가 대통령의 사촌, 친가, 위가 기업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저는 의도하지 않으셨겠지만 참 이 쉽게 납득하기가 참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거는 그 협의회에서 만들어 협의회 결정에 따라서 이루어진 조치이고요. 그 김관영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 협의회는 야당 의원도 같이 존재한 그래서 그 구조조정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수석께서는 뭐 청와대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특히 이 정책조정수석 잠깐만 일어나 보시죠. 그 김희용 대표라고 아세요? 동양물산 기업의 회장. 예, 모릅니다. 모르십니까? 예, 모릅니다. 정말 몰라요? 정말 모릅니다. 동양물산 기업의 김희용 대표가 대통령의 해외 순방 경제사절단에 포함되어서 2013년 이후 다섯 차례 안종범 수석의 청와대 임기 시에만 세 차례를 해외 순방 같이 동행했는데 모르세요? 보통 해외 순방 갈 때 저희들이 선정 절차를 직접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최종 명단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100여 개 이상의 기업들이 순방에 참여. 해외 나가셨을 때 동양물산 기업의 김희용 대표 밖에 나가서 만난 적도 없어요? 네, 제 기억으로는 만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기업들 만날 수 있는 그분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예. 이 동양물산 기업의 오너인 김희용 대표가 대통령의 사촌 언니의 남편입니다. 자, 그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수석에 다시 한번 제가 지난번 현안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1분만 더 주십시오. 아까 약속해 주셨으니까 대기업 집단 5조에서 10조로 공정거래법 시행령 최근에 바꿨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대기업 집단 시행령을 5조에서 10조로 경제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뀌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게 5조에서 7조로 갈지 8조로 갈지 10조로 갈지는 물론 많은 다양한 논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문제 삼는 거는 이 5조가 생긴 지가 지금 8년이 됐어요. 바꾸긴 해야 돼요. 그러나 문제는 이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는 법이 41개가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41개 법이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41개 법이 자동으로 618개의 기업이 해제가 돼버린 효과가 나타나요. 특히 작년 말에 무려 10개 가까운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작년 말에. 그러면 작년 말에 국회에서 시행할 때는 다 5조 정도 기업은 이건 배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더더욱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익편취에 관해서는 5조를 적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시행령은 개정해놓고 자, 법을 공정거래위원회한테 물어보니까 법을 언제 개정할 거냐 아직 안 냈어요 국회에.